오늘의 하루하루. 어허. 좋죠. 하루하루 어때요? 네. 지나가는 아, 이 노래 아니었네. 빅뱅의 하루 무슨 노래예요? 네. 네 그러면 하루. 어떤 노래일지 우리 노래방으로 한번 켜주시고요. 저희가 네,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연을 살짝 읽어드릴게요. 네. 네. 7848님. 어, 노래 나온다. 예. 나오네요. 예. 이제 너보다 다른 사람 더 좋아. 야. 헤어지자. 헤어지자. 그의 말에 저는 과연 믿겠습니다. 그래. 나도 넌 별로야. 거짓말 하지 말자, 우리.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. 지옥이라. 전주 길어. 저 헤어지기 싫었고요. 그 후로 그 사람을 잊지 못해 끙끙 앓았어요. 예. 그렇게 씁쓸하게 거짓말만 하고 석 달 넘게 그 사람 못 잊어서 힘들었습니다. 힘들어. 아, 씁쓸. 내 거짓말 하지 말고 매달 여러도 볼걸. 볼걸. 빅뱅의 하루하루 불러주세요. 예. Yeah. 오, 딱 맞췄어요. 예. Yeah. 파도처럼 부서진 내 마음, 바람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, 연기처럼 사라진 내 사랑, 불씨처럼 지워지지 않아. 한숨만 땅이 꺼지나 쉬죠.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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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Yeah. Yeah. Say goodbye. 네가 없인 단 하루도 못 살 것만 같았던 나. 랩은 네가 사야 돼. 생각보다 그럭저럭 혼자 잘 살아. 보고 싶다고 불러봐도 넌 아무 대답 없잖아. 헛된 기대 걸어봐도 이제 소용없잖아. 잘한다. 네 옆에 yeah. 있는 그 사람이 뭔지 혹시 널 울리진 않은지 하는지 벌써 싹 다 잊었네. 걱정돼 다가가기조차 말할 것조차 없어 애태우고 나 홀로 밤을 지새우죠. 수백 번 지원해줘. 말고 떠나가라. Hey. Hey.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. Yeah. Hey. Yeah. 너를 hey. 사랑했기에 왜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. 그럭저럭 참아볼만해. 그럭저럭 견뎌낼 만해. 넌 그럭저럭 행복해야 돼. 하루하루 무뎌져가네. 에에에. Oh girl, I cry cry. You're my all. Say goodbye. 너와 나 노래 안 껐어. 불러주세요. 유정 씨 부르는데요? 오랩랩 유정 씨가 랩하고 있어. 조그만 옛 생각이 떠오르면 yeah. 아마도 yeah. 나도 몰래 그댈 찾아갈지도 몰라. 넌 늘 그 사람과 yeah. 행복하게 넌 늘 내가 다른 마음 안 먹게 yeah. 넌 늘 작은 미련도 원남게끔 자진히 전화보란 듯이 넌 늘 저와 늘 같이 하얗게 뜬 구름과도 같이 새파랗게 넌 늘 그래 그렇게 웃어줘. 아무 일 없듯이 말고 떠나가라. Yeah. 또 나를 찾지 말고 살아가라. Yeah. 너를 yeah. 사랑했기에 왜 없기에 좋았던 기억만 가져가라. 참아볼만해. 그럭저럭 그럭저럭 견뎌낼만해. 넌 그럴수록 행복해야 돼. 하루하루 묻어져가네. 10분만 더 주세요. 10분만 네, 더 놀랐어. 10분만 아 대박이다. 우리 혹시 하나 했어요? 실키라 실키라 하나 했네. 10분만 더 넣어주지. 아, 민영 오빠 랩 쪼기쪼기 젤리인 줄 안 윤정 씨. 아 오, 잘하네요. 유정 양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아, 잘 부르네요. 윤수빈 씨. 아, 심지어 랩도 했어요. 아까. 그러니까 잘해 잘해. 잘해.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인가 봐요. 또. 저 원래 랩 하는 거 좋아해요. 오, 랩 하는 거. 한번 가볼까요? 랩 배틀. 어. 예. 비투비 예. 노래에도 랩이 많거든요.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. 예. 목소리 예. 너무 떨려요 지금. 아 긴장되네. 아 오늘 사연성 퀄리티 있어요 황주원님. 유정양 못하는 건 뭔가요 홍수경 씨.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유정양과 함께하는 또 누구나 사연은 있다 했는데 오늘 나온 소감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트박스 가능한가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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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정이 내가 질문할게. 예. 오늘 어땠어? 오늘 여고반 만나서 기분 좋았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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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았니? 아 이거 아니, 진짜 래퍼들도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프리스타일 랩인데 근데 지금 한 것도 민혁이 빼고 우리 중에 제일 잘해요. 어, 제일 잘해. 진짜. 제일 잘해. 레옹 씨는 다시 한번 랩은
노래를 하는 걸로. 어, 내가 질문을 할게. 유정이. 그래. 근데 부끄러워하면서도 정말 다 하네요. 사실 부끄러워하진 않아요. 유정 양이 그냥 조용히 있을 뿐이지. 네. 너무 멋있어요. 오, 장난 아닙니다. 귀여워, 귀여워. 네. 그래, 역시. 영화 또 프로모션 그러니까. 때문에 또 우리 슈키라를 나와주셨는데, 지금 시사회 중인가요, 영화? 네, 어. 아직 멀었나? 개봉이 네. 언제라 그랬죠? 3월 14일, 13일 날 개봉이고요. 3월 13일. 오, 우리 또 이번 주네요, 이번 주. 보러 가야겠다. 네. 네. 우아한 거짓말이죠? 오, 우아한 거짓말. 초대해주세요. 저희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너무 또 건성으로 또 이렇게 하지 말고. 네. 아, 내일 시사회 하는데. 몇 시? 저녁? 저녁이요. 아우, 안 돼. 근데 라디오. 라디오 있어요. 아, 내일 말고 내일 주말에 없나, 또. 주말에? 그냥 저기요, 그냥 서서 보세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가고 싶은데. 맞아요. 네, 또 부담스러워 할까봐. 그렇게. 아니, 영화표 사서 보는데 뭘 부담스러워해? 인증할게요. 네, 우리 다 같이 봐서 확인하세요, 유정 씨. 네,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. 대박 나길 바라고요. 파이팅. 그리고 내일 또 학교 간다고 또 얘기 들었는데 가서 또 일찍 주무시고요. 네.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유정이 마지막으로 인사해.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너무 귀엽다. 그러면 우리 여기서 네 분 보내드리면서 네. 일락 씨의 노래 네. 그래도 사랑합니다 띄워드릴게요. 네. 그러면 우리 세 분은 다음 주에 만나고요. 유정양은 네.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. 대박나세요. 안녕하세요.